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13일 목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돼 한 주에 최대 4차례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7월 말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고 다음 주쯤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한 전 위원장 측근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당권 주자들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올해 한 번만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전망을 낮춰잡았는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두 배, 세 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또 동결입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7차례, 7회 연속으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도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했는데요. 자, 먼저 주진희 기자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금리 인하가 이어졌지만 미국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7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최대 2% 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연준이 인하 횟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인플레 진전 평가에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네, 그럼 기준금리 동결 배경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기준금리 동결 배경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올해 금리 3번 내릴 거라고 일단 연준에서 전망했다가 올해 또 한 번은 내릴 거다. 이 배경은 뭔가요? 대출 있으시죠? 있죠. 아마 이제 한국인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마 연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석 달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끈덕끈덕한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에 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오늘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하는데 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느냐.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서 3.3% 상승했습니다. 예. 전달에 3.4%에서 0.1% 낮아졌어요. 전문가들 예상치를 밑돌아서 그건 다행인데 한국은행하고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얼마? 2%입니다. 예. 야, 아직 너무나 멀었다는 거고요. 또 물가 내린 내역을 찾아봤더니 야, 석유 휘발유값 내렸네? 입니다. 휘발유값,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 이 물가의 근원 물가는 여전히 3.4%입니다.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점점점 2%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금통위원 6명인데 네. 미국은 19명이에요. 많군요. 네, 19명이 투표권 있는 사람은 12명이지만 전원 다 금리 전망을 표로 점으로 표시하는데 점으로 찍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도표는 분기마다 분기 말에 1년에 4번 발표합니다. 예. 석 달 전에는 야 이런 물가 추세 고용 감안하면 3번 정도 올해 금리 인하 가능합니다. 점 3번 찍습니까? 3번 찍었어요. 아. 그런데 석 달 만에 변심했어요.
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요? 오늘 맞습니다. 그렇게 전망했다. 물가도 있고 또 하나는 고용이에요. 미국 고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국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실업률이 4%예요.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데 2년째 4%입니다. 거의 뭐 최고 화랑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 IT 인력들 다 감원한다고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넘쳐납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서부 실리콘밸리에는 일자리가 좀 부족한 게, 일자리가 이제 조금 이 해고하는 사항이 있다면 동쪽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임금이 올랐어요.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임금이 4.1% 올랐어요. 물가는 3.3%, 임금이 더 많이 올랐네? 살아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왜 팍팍합니까? 우리는 실질 소득이 물가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거의 7분기째. 예.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다 보니. 미국과 반대네요. 맞습니다. 계속 미국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쯤 금리 내릴까? 그래야지 내 대출 금리가 낮아질 텐데. 예. 이거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차차 한 번씩 뜯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자 곧바로 9월에 한번 금리 내릴 거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이게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과 또 이 연관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미국의 중앙은행도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선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선 주자들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경기 살리겠습니다. 미국에다 관세폭탄 붙이고요. 그리고 경기는 돈 재정 풀어서 경기 살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더 낫게, 더 좋게. 잘 살게 하겠다. 왜냐하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른바 예. 표단속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는 일자리 더 만들기 위해서 해외 기업도 유치할 거고요. 이게 전부 돈이에요. 인플레이션 육성법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쓸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이 돈을 풀겠다는 이거에다가 통화정책이 많아 변경이 생겼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게 되면 이게 중립적인 기관이 뭔가 이제 이 권력기관에 이제 아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1월은 피해요. 그러다 보니 9월 금리 인하가 좀 낫지 않겠느냐? 지금 앞서서 점도표상은 한 번 금리 인하 올해 한 번이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서 특히나 시장에서 기대는 여전히 두 번 정도 하지 않겠어?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조금 꺾이거나 고용 지표가 더 꺾이면 조금 수그러들면 9월과 11월 정도에 11월이 마지막이 있거든요. 7월, 9월 그리고 이제 11월이 있기 때문에 11월 정도는 금리를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 두 번 정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럼 저희도 대출금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겁니까? 올해 내로? 근데 어제 이창용 총재가 의미심장한 얘기했어요. 예.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가 안정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섣부르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잘못 두면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지난달 2.7%까지 낮아졌거든요. 예. 근원 물가는 2.2%까지 정말로 초읽기예요. 물가 관리 목표치 초읽기에 들어왔는데 잡고 잡았다 물가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자본 유출도 눈치 봐야 되고 환율도 좀 불안해요. 왜냐 이게 지금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있지만 중동적 불안 때문에 우리 통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가계부채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해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가 또 뭐라고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 초반. 2.3%과 2.4%까지 내려오면 네. 그때 기준금리 내리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기저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우리도 하면 이르면 4분기 정도 가면 이 수치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4분기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한 번만 내려준다면 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이제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 번 정도 금리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얘기하면은 사실 부동산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출 받아서 이 집을 사야 돼, 팔아야 돼, 뭐 전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다 대출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면 전세가 뭐 매매가 올라간다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반기엔 더까지 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은 실수요자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정말 신생아 대출 받을 수 있는 매매든 전세든 1에서 2% 내외 낮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이분들만 9억 원 이하인 이 지역을 위주로 오르고 있고 물론 막 강남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이 워낙 없다 보니 오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 근데 지역별 양극화잖아요.
오히려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7만 호를 넘어섰어요. 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주택 경기에는 금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지난해 2월부터 거의 1년 반 가까이 최고 금리 수준이거든요. 예. 여기에다 은행의 탐욕.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예대 마진을 더 늘리다 보니 이자 부담이 더 커졌어요. 맞습니다. 그러라고 지금 이 전환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가능하지만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환 대출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아마 부동산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오르지 않는다. 굉장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로 이어진다면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미국 연준 얘기했으니까요. 뭐 요새 뭐 미국 투자 주식 투자 많이 하는 분 서학개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나스닥 S&P는 오늘 사상 최고 이렇겠다 얘기 나오거든요. 엔비디아, 뭐 애플처럼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미국 증시, 미국 경제 상황 좋으니까 더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은 당분간은 조금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좀 더 과열. 특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후발주자라고 하는 애플이 연례 개발자회를 통해서 신제품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AI는 아니지만 챗GPT AI를 이제 가져와서 Siri에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밝히니까 그제인가요? 어젠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어제 7% 오르고요. 오늘도 올랐어요. 7%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1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애플입니다. 애플 올라섰습니까? 맞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서로 내가 왕자다. AI 부분에선 나가 왕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1위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지금 과열 조짐은 있어요. 너무 과열 조짐은 있지만 그러나 이들 셋이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을 좀 주려하고 있고 이런 시장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게 되면 아마 금리가 좀 더 낮아지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마 기술주와 이제 S&P 주식 대형주의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건 좀 부담 요인입니다. 네, 한 번 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돈 되는 경제 뉴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 기억하십니까? 바로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었죠. 자, 후폭풍이 오늘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강영호 기자, 검찰 기소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작심 비판을 했죠. 자, 추가 기소에 대한 국회 움직임, 오늘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가 검찰의 사건 조작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 증거 조작해서 조작 기소한다면 범죄 집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표적 탄압 수사 시 법원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공표 예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 절 차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기소로 일주일에 최대 4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자, 검찰의 기소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방북비용을 대납토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방북비용 300만 달러에 더해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비용 500만 달러까지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착한 이재명이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뭐 재판 또 받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싶으실 텐데 저희가 차차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갈 기자, 일단 검찰이 어제 이 대표에게 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이 대표는 법원을 여러 차례 다닐 수 있다 저희가 강영호 기자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당무, 의정활동에 좀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개수로만 따져보자면요. 총 7개의 사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 출석 부담은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대장동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매주 화금 이렇게 출석을 하고요. 또 위증교사도 월 1회 재판이 진행되고 게다가 대북송금 재판까지 열리게 되면 서울과 수원을 다니면서 한 주에 3번 또는 4번 법원을 찾아야 할 수 네. 있습니다. 자, 강전의 변호사님. 네. 자, 보면은 일주일에 4번이나 여의도에서 서울, 수원 양쪽 법원 뭐 다녀야 되는데 자,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통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건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 이런 연속성을 위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어저께 새로운 사건으로 또 이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재판을 하게 되면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선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뭐 지원 유세를 가는 과정에서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주 대변인님. 자, 가장 걱정되는 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우려도 많을 테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아,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 소환, 그다음에 기소가 있었고요.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러한 폭정의 연장선으로 이번에도 또 정치검찰이 기소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당무 관련해서 정말 힘든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사실은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100여 명 가까운 일개 지청에 가까운 검사들이 투입되고 몇백여 명의 수사 관련자들이 투입돼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억지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원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폭정에 대해 정권 심판을 한 결과가 총선 대패인데 총선 대패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최혜병 특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슈 돌리기로 억지 기소를 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면은 김주호 대변인 일단은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나온 지 닷새 만에 이번 기소가 이뤄졌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검찰의 의도를 갖고 했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신 건가요 지금 계속? 아니 저는 당시에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평화부지사하고도 근무 기간이 겹치는데 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지이기 때문에 남북 평화 교류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은 뭔가 좀 거기에 수백만의 경기도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활의 불편함, 그다음에 불안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보수당이지만 방북을 하셨고 남북 교류 역량 싸움을 원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했는데 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뭐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대북으로 송금했는지 저희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쌍방울은 사실 어떤 경기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도 이화영 부지사한테 쌍방울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경기도에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왜 경기도를 대신해서 돈을 송금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돈을 주는 그 자체가 현금을 주면 미사일이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유엔 제재로 금지되어 있는 곳인데 왜 경기도가 돈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대신해서 쌍방울을 송금하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도 뭐 쌍방울과 관련이 없다고 지금 보는 시각이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임원으로 경기도 오기 전에 근무를 하셨고 개인적인 어떤 금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할 때는 쌍방울 회장이 저희 경기도청에 방문한 적도 없고 사실 경기도는 그런 기업인들과 협약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람을 홍보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김성태 회장은 제가 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100억을 줬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믿기지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전의 부위원장님. 일단은 네. 뭐 많은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 재판 판결과 많은 시각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하나씩 뜯어보시자면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지금 김지호 부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왜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법원에서는 이번에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 판결문에 적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리고 300페이지 정도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한 104번 정도 지금 나오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는 직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서 있을 때 정무라인으로서 있었던 직인 것이고 평화부지사로서 2018년 8월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단원으로 일단 이재명 당시 그 도지사가 같이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가게 되었고 당시 이제 언론에서 그렇다면은 다음번 대권주자로서 박원순이 굉장히 거론이 되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부지사로서 본인이 정무란에 들어갔는데 네.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방북 요청을 북한으로 한 4차례 정도 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대북 관련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된 부분으로 지금 법원에서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김지호 부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다.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에서는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를 했는가 부분이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9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이 사건이 다루어졌었는데요. 당시에는 검찰에서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이 한 17차례 정도 직접 보고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는 보고를 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이화영을 통해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와 한 두 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확실해졌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예.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만약에입니다만 장갈 기자 일단 이 대표가 여러 재판이 있다고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집행유예든 벌금이든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향후 뭐 선거에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민주당이나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더더욱 반발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북 송금 의혹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대권 가도의 새 위협 요소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찰의 이 추가 기소를 정치 기소로 규정하고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에 이성윤 의원 등이 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거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또 쌍방울 측을 고발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대표님이랑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좀 가십시다. 네. 그 당원 예. 자, 민주당이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 일단 된 걸로 보이고요. 김조 부대변인 일단은 보면 수원지검 검사들장에서 탄핵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맞불 전략을 내놓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재판, 어떤 전국에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의도신가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지금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어떤 진술 번복을 할 때 김성태와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그 모 검사 이렇게 모여갖고 진술 회유 조작이 있었고 거기에 뭐 연어 술도 제공됐다 검찰청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쌍방울 관계자도 그러한 증언을 지금 언론을 통해 하고 계시고 또 검사들이 뭐 중간에 회의를 했다 이거를 좀 예 그리고 거죠? 증언을 바꾼 모 증인의 경우는
따님이 오피스텔을 쌍방울로 제공받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이러한 억지 기소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국가 공무원, 검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돼야 되고 떳떳하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마다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다면 어떤 처벌도 안 받고 오히려 결백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개입된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강준혜 부위원장님, 네.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두고 법원에서는 어떤 중형의 선고 이유 하나로 좀 짚은 것 같다는 저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이런 맞불 전략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게 좀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뭐 술자리 회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비합리적인 변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 기일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둔 다음부터 뭐 계속적으로 뭐 갑자기 술자리 회유, 뭐 연어를 먹었다, 그리고 뭐 검찰청 안에 어떠한 뭐 거울이 있다라든지 뭐 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길게 끌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인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에 이미 영장실질 심사를 할 때도 대북송금 의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이제 막판에 이야기했었던 이 비합리적인 변명들, 교도관 수십 명 제 생각에는 검찰청의 그 창고라는 곳, 예. 이런 것들도 아마 뭐 현장 검증을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소심을 길게 끌 것으로 보이는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1심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형태로 변호인 측에서 이제 그 변론 방식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여기를 네.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에 뭐 개인적인 비리라고 보면은 개인적인 비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국회니까 법안을 발의해서 특검을 하자 아니면은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법 절차에 대한 방해도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10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2요구권이 여러 차례 행사가 되어서 국민들께서도 좀 피로감을 갖고 계신 것이 네, 사실이어서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이 이유에 대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관 기자, 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 공교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할 만한 좀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헌 80조 조항 삭제에 대해서요. 이 고민정 최고위원 등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또 함께 의견을 낸 인물들은 좀 소수에 그쳤고요. 또 당권, 대권 분리 예외 등과 관련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이번 당헌 개정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게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반대를 하더라. 대표가 나보다 너무 착하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김지호 부대변인. 일단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같이 참여를 해서 일단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지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규정이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규정 개정이라 국민의힘에도 있는 당헌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거에 선거에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민주당보다는 좀 더 당내 선거에 있어서 개혁적인 부분이 많고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헌정 중단이나 여러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당 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출마를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나 지지층이 바라는 것은 사실 이기는 민주당. 현 지도부가 어렵게 출범했지만 야당으로서 지금 이렇게 집권 초기에 야당으로서 어떤 총선에 대승하고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좀 현 지지층, 현 지도부에 대한 신임이 매우 강하고 이런 것들을 또 저희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검토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재명 대표님 연임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판도 많이 받고 있고 지난 2년간 혹사를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기는 민주당 이거 가지고 계속 연임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숙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려고 했는데 강전의 부위원장께 한 개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반대한 상황.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겠다라고 했던 상황.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이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피로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일주일에 네 번 정도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글쎄요. 2년이라는 당대표의 임기 동안에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기소가 된 것까지 4개의 재판이 있는데 대법원 판단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2년 안에 이 4개의 재판 중에 어느 하나는 적어도 1심 판결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일부라도 유죄가 나왔을 때는 당내에서 이번에 뭐 비명 행사로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굉장히 원내에 많이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지만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어떠한 분위기일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 출마하지 않고 뭐 가까운 사람들을 당대표로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도 2년 안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 변심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이 다음번 대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대선주자로서 마지막에 민주당의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공천권을 당시 흔들릴 수 있는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위치를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단단하게 하고 그러면서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네. 지금 프로세스로서 맞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연임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 네.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으로서는 원내에 진입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번 당원당규 개정안 네. 또 그런 과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의 뭐 전당대회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예, 장갑 기자. 뭐 일각에선 캠프 끓였다고도 하고요. 다음 주 중에 당대표 출마 선언할 거다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취재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25일경으로 거론이 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실무팀을 구성하는 등 이 캠프를 꾸렸다면서 후보 등록일에 임박해서 이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제 캠프를 꾸렸냐, 실무진이 갖춰졌냐 이에 대해서 MBN이 또 취재한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이 캠프를 꾸린 게 아니다. 구성 자체를 아직 안 했고 이 한 전 위원장 스타일상 이 전당대회 일정 등이 조금 더 구체화된 다음에 움직일 거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전의 부위원장 일단 국민의힘 쪽에 네, 관여하고 계시니까요.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선관위원회 대변인 맡고 네. 계시는데 구체적 일정 나오면 좀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얘기하겠다니까 지켜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한 위원장 스타일상 예. 전당대회 일정이 나오는 움직일 것이다라고 지금 뭐 MBN 취재 결과에서는 예.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가 선관위에서 7월 25일 이전에 할 것이다라고 뭐 7월 23일일 네.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다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7월 25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 총선 참패 이후에 당원들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흥행을 중요시하면서 파리올림픽 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일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며칠 더 줄여질 수 있다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 일정은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지금 아직도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좀 상황이 신중하다.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장가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7월 한 23일, 25일 이 정도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정도 앞서서는 후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6월 마지막 주 정도에는 이제 후보 등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뭐.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되는 건가요? 다다음 주가 다다음 되는 주. 거죠. 마지막 예. 주는.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에는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뭐 출마를 한다라든지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국민의힘에서 좀 활동하시니까요. 네. 이 돌아가는 사정을 좀 들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당대회는 흥행이 가장 중요한 예. 것인데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다른 주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너무나 이제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게 기탁금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기탁금 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정당대회 당대표 9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9천만 원 내는데 돌려받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떨어진다고 해서 예, 그 우리가 총선 같은 건 선거 공영제니까 일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당대표 한번 내면 끝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내고 전당대회 나갔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예. 다른 후보군들이 나갈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후보군들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 진입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원내에 진입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상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께 어필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건 당대표라기보다 사실 다음 대권주자로서 가고 싶은 그 발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흥행을 해야 된다라는 과정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뭐 집단 지도체제라든지 아니면 2인 지도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런 당대표로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하에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 단일 지도체제로 결론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선관위에서 자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예,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나오든 그리고 최고위원도 아마 여러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과정에 좀 당원들께 특히 좀 즐거움을 드리고 다시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 지금 준비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 출마했을 때 아, 비싼 비용을 내고 그렇죠. 아, 낙선된다면 아, 안 돼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른바 친한계로 불리는 한전 위원장의 측근 인사들도 뭐랄까요 분위기를 좀 내고 있습니다. 출마에 대한 그 얘기 한번 듣고 오시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당원들이 원하고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뜻을 따라서 출마하는 것 또한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가장 위험부담이 큰 행태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당분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분은 석 달 열흘 동안 거의 뭐 온몸을 불살르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기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대중적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뭐 팬카페도 4.5배 증가해서 18,000명에서 8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출마를 할 거면은 전당대회 나올 거면은 비윤이냐 친윤이냐를 예. 정해야 된다고요. 예.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이 임박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SNS로 어제까지였나요? 3일 연속으로 이른바 때리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김재호 부대변인은 궁금합니다. 여권 대항마로 여권에서 대항마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뜨고 있는 상황. 야권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정당 활동을 오래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도 1년도 안 되는 분인데 거기다가 정부 여당이 이렇게 총선에서 대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두 달 전에 총선에서 대패하고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했는데 여권 지지층에서 한동훈 뿐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원탑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밴드 웨건 효과를 누리면서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한동훈 위원장 저는 당대표 여러 선거 봤지만 당대표 후보가 공식적으로 뭐 비공식적인
모르겠지만 최고위원까지 러닝메이트 격으로 이렇게 막 네다섯 명을 내가 같이 한동훈 팀으로 전체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런가요? 그 기세가 정말 대단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나오면 환영하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선거 경험이 없고 지난번 선거에서 모두가 비판하는 2조 심판으로 대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고 그다음에 경험이 없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땐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문직인데 공직 생활만 하신 분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파트너가 된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요. 아, 나쁘지 않다. 제가 볼 때는 당선이 되시면 예. 그때쯤 국회 등원을 하셔서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거부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무슨 방탄하는 반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회에 좀 등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전의 위원장 마지막 하나 여쭤볼게요. 뭐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좀 만남 많이 좀 이어갑니까? 접촉면 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측근들과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전당대회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다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만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 이야기들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말은 아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나 큰 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은 좀 깊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안 하게 된다면 또 이거는 이거 다른 대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최고위원이나 이제 당대표로서 된 분들에 대해서 한동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된 것이다라는 흔들기 시도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결단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단계에서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이야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한송이라고 저희가 적어봤는데 자 장가희 기자 꽃한송이 이게 무슨 얘긴가 하실 텐데 80대 나이 지긋한 할머님이 절도죄로 검거가 됐는데 이 꽃한송이가 문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관리사무소는 이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입주민, 80대 입주민 A씨가 이 꽃을 꺾은 것을 확인을 했고 이 A씨가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꽃을 뭐 다발로 꺾은 게 아니라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였습니다. 딱 한 송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A씨 가족에게 이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A씨 80대 고령인데다가 당뇨,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이 A씨는 화단에 있는 꽃이 참 예뻐서 꺾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양지인 변호사님. 뭐 어떤 비싼 꽃이었길래 35만 원이랍니까? 이게 그냥 사실은 뭐 이렇게 비싼 꽃이기 때문에 35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화단에 꽃 한 송이를 꺾었으니까 이건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관리사무소 측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KTX의 규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KTX요, 우리가 갑자기? 네, KTX에 무임승차했을 때도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의 30배 벌금을 문다. 아. 그렇기 때문에 화단에 이제 꽃 한 송이 가치를 계산했을 때 30배 물리면 한 35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오. 그렇기 때문에 35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당연히 이 할머니의 이제 남편분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35만 원은 좀 너무 과하다 보니까 합의금 10만 원 좀 어떻겠냐라고 제안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합의금 1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하다라고 보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죠. 자, 뭐 명확한 규정 없으니까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TX 무임승차 때 이 근거를
적용한 거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할머니 따님이 관리사무소 찾았을 때 이상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35만 원 합의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빠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10만 원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거절하시고 소장이 가시길 제가 따지러 가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가서 빌었다 하더라고요. 잘못했어요 하고 꽃도 다시 갖다 놓으셨대요. 근데 한번 절도인데 꽃 갖다 놓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엄마 입장이 너무 당뇨가 원래 있으신 분인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당이 3배나 올라서 아, 당이 수치가 더 올라갔다. 자, 변호사님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리사무소 갔을 때는 무시하다가 그렇죠. 따님이 가니까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 척.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속상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크게 뭔가 목소리 크게 이제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을 내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좀 차갑게 좀 원리 원칙대로 우리는 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렇게 따님께서 나서시니까 그제서야 조금은 뭐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뭐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이러한 화단 관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좀 그런 것은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데 꽃 한 송이 정말 너무 예뻐 보여서 꺾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를 하면서 우리는 원리 원칙대로 이거 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가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아파트 내에서 이웃끼리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에 벌어졌다라고 믿기에는 참 힘든 부분이 있다.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안타깝고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 할머님 처벌을 받았다면서요? 경찰에서요 정식 입건을 해서 검찰로 송치까지 했습니다. 검찰까지 갈 일입니까? 아 그러게요. 참 안타까운데요. 검찰에서는 사안을 좀 살펴보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라는 것은 이게 명백하게 사실은 범죄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제 절도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할머니가 고령이고 그리고 사안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고 또 본인이 죄송하다라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벌이라는 것이 반드시 교화의 목적이라든지 뭔가 처벌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처벌하는데 무슨 뭐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사실은 수사기관까지도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요. 일단은 뭐 절도죄로 법적으로 보자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처럼 사실은 이런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 소식들은 아파트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할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가족들은 얼마나 이게 좀 막 속이 타고 막 속상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여기를 어쨌든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고 앞으로도 거주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와 사실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건건마다 발생하는 사소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라는 법을 들고 와서 사실 해결의 잣대를 놓고 본다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기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모쪼록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좋게 좀 해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팍팍해졌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사건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웃 간의 갈등 얘기입니다. 조금 이번과 좀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장가 기자, 일단 보면 최근 층간소음으로 좀 이웃 간의 분쟁이 많은데 뭐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웃끼리 좀 시비가 붙어서 이상한 내용이 붙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층간 소음이 아니라요, 이웃 간의 이 흡연 문제입니다. 흡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아파트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해도 또 화장실에서 피우고 베란다에서 피워서 정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을 누가 써서 올렸습니다. 글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아파트 주민이 찍어서 올린 글인데 글을 보면 맨 위에요. 왜 집 앞에서 피워? 살인 불은 담배 연기 이웃 한 명 숨져라는 아찔한 기사 제목이 올라와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요. 다음에는 너야라고 진하게 글씨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이 아파트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어서 저 기사 제목처럼 누군가 나한테 걸리게 되면 내가 한번 이 세게 복수를 한번 해주겠어라고 이 경고를 날리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세히 보니까 근데 저희 MBN 뉴스를 저기 왜 네. 담아놨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양지윤 변호사님 자 다음은 너라고 하는 거 너무 공격적이고 이웃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섬뜩한 느낌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저 글을 본 것만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 이웃 간의 분쟁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내지는 누군가가 정말 협박, 복수심의 마음으로 저렇게 벼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섬뜩할 것 같은데요. 저 인용된 즉 저 사건, 기사에 등장한 사건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잔인한 사건입니다. 3층에 사는 이웃이 1층에서 이제 흡연을 하다 보니까 1층 입주민이 그것에 이제 항의를 해서 여러 번 분쟁이 발생하다가 결국 1층에 사는 입주민이 3층에 올라가서 입주민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저렇게 기사에 나온 방식으로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겠어라는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읽힐 수 있는 그런 섬뜩한 상황이죠. 예, 문득 드는 건 아니, 저희 MBN 기사를 갖다가 붙여놔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조치 못 취합니까? 일단은 뭐 저작권의 문제, 뭐 흔히들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게 뭐 어떠한 영리 목적이라든지, 네. 내가 출판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법적의 소지는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어쨌든 장가희 기자, 누리꾼 반응들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의견 나왔죠? 그렇습니다. 우선 뭐 저거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 된다. CCTV 돌려서 적을 올린 사람 당장 잡아라. 너무 무섭다라는 글부터요. 아, 오죽했으면 저렇게 타인을 해하려고까지 하겠나라면서 나도 간접흡연은 정말 극혐이다. 라면서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 저도 아파트 12층 정도에 사는데 저희 집 맞은편 아파트예요. 11층, 12층 아저씨가 번갈아가면서 이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담배를 매일 피시거든요. 아, 그래요? 하루에 몇 번을 피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웃분도 가끔 이 복도에서 좀 담배를 피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저한테 걸려서 제가 좀 레이저 눈을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눈도 마주쳤어요? 마주쳐서 급하게 끄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뭐라고는 못하겠고 레이저를 좀 발사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써붙인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이니까 뭐 다음엔 너야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신경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양지윤 변호사님 일단은 온라인에 이 살인 예고를 올리면 일단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건도 그럼 처벌이 됩니까? 그런데 이 협박의 대상이 좀 특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중 협박죄 이제 도입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은 뭐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붙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불안감 조성행위라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요. 처벌 수준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좀 경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공중 협박죄에 대해서도 도입을 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사실 테러의 예고로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조항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요. 엘리베이터를 발로 뻥뻥 차서 고장을 냈는데 또 엘리베이터입니까? 네, 수리비를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논란이 커졌는데 함께 첨부된 안내문을 보면 승강기가 파손돼서 부품을 조달을 해야 되니까 5일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리를 하려면 돈이 드는데 관리사무소 측은 엘리베이터를 발로 찬 A씨에게 780만 원 내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고장이 난 상태죠. 자, 문제는 이 아파트가요. 29층 높이라서 대다수 주민들은 이 옆라인의 승강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이 다시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무슨 짓입니까? 많은 이웃들 피해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수리 비용에 적어도 대부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잔고장이 많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입증에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저 전액 물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추후에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다라는 취지 사과문이기 때문에 많은 입주민들이 그게 진정한 사과냐라고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뻥뻥 차면 안 되겠죠?
라이브픽입니다. 유튜브와 SNS에서 유창한형으로 북한을 선전하던 소녀 송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외 노출을 꺼리는 북한이 공개한 몇 안 되는 유튜버로 구독자 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이후 자취를 감춰 여러 의문을 낳았는데요. 최근 송아의 근황이 북한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매체에서는 지난해 11월 전국 초급, 고급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외국어 회화 경연에서 우승한 평양 선교 초급중학교 1학년 학생 임송아 양을 조명하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임송아 양이 지금까지 영어로 30권에 달하는 일기장을 써왔다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영어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송아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영어 교육물 제작 사업에 참여 중이라는 말과 함께 임송아 양의 근황을 비롯한 북한 교육 실태를 광고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고 떠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그리운 분들 많으셨죠? 중국에 반환된 지 두 달 만에 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오전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원 야외 방사장에 있는 푸바오입니다. 약 91평 정도의 나무와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 형태의 야외 방사장이 보이고요. 푸바오는 드러누워 대나무 먹방을 선보이거나 씩씩하게 대나무를 부러뜨려 장난을 칩니다. 사실 중국 반환 이후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한중 네티즌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중국 기지와 판다 집단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번에 푸바오를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은요, 푸공주, 푸바오가 어디 있든 그저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